엄마 곡자 역을 맡은 김혜숙 배우님이시고요. 그리고 딸 진주 역을 맡은 신민아 배우님, 가이드 역의 강기영 배우님, 그리고 진주의 절친이죠. 미진 역을 맡은 황보라 배우님, 그리고 육상효 감독님 먼저 오셨습니다. 아,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인사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배우들의 조합만 보고도 이 영화가 얼마나 따스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육상효 감독님의 영화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몇 편의 영화를 쭉 지켜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뭉클한 감동을 잘 집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일의 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온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효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영화 또 인간의 어떤 그 인간애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유영하 작가님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감독님 먼데 보고 계시면서 시선을 회피하고 계신데 먼저 질문을 받으셔야겠어요. 네네. 수많은 시나리오 중에 이 영화에 끌렸던 이유, 이걸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 여쭙고 싶네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사무실에서 받아서 읽는데 그때는 조금 제가 괜찮을 때라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한 번에 잘 못 읽었습니다. 울어서 계속.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많이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시고 황보라 배우님 옆에서 하고 같이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울어가지고. 아니 네. 근데 요즘 감정이 너무 여성스러워지신 거 아니에요? 눈물이 많이 예전보다 더. 네, 이렇게 벌써 감독님의 말씀만 들어도 이 영화가 얼마나 따뜻할지 글자 그대로 힐링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하늘에서 엄마가 휴가를 왔다.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많은 궁금증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 배우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감독님처럼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작품을 내가 해야겠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혜숙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도 그 하늘에서 많은 엄마를 했지만 그 하늘에서 3일간 휴가를 가지고 딸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엄마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먼저 떠올렸던 게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어머니. 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제일 먼저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얘기에 동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 엄마와 딸의 사랑이라는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을 되게 솔직하지만 굉장히 환타지적으로 풀어서 되게 예쁘고 좀 사랑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딸뿐만 아니라 뭐 아빠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진짜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하고 되게 그 진주라는 캐릭터에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좀 진주로 연기하면서 좀 느껴보고 싶고 또 내가 가장 잘 아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가족애를 다룬 영화라는 것 자체가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부모님이 있는 거고 또 자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그냥 저는 이 3일의 휴가를 통해서 물론 제가 극 중에서 부모 자식 간에 직접 소통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역할은 아니었는데 그냥 3일의 휴가로서 가족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는 목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참여하면서 가족을 되새기는 또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시사회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영화인 것 같아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 또한 수많은 친구 역할을 해봤는데 친구 전문 배우라서요. 근데 와, 이 3일의 휴가는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보는 내내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너무 울면서 그 사랑 얘기 중에 천륜을 담은 사랑 얘기를 제일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또 꼭 해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또 훌륭한 감독님도 계셨고 그 우리 훌륭한 배우님들도 함께 하셔서 저한테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휴가가 너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 휴가 가기도 힘들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휴가, 혹시 여러분께 정말 사흘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해보고 싶으신지, 누구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지 육상열 감독님부터. 네, 빨리 돌아오죠.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을 안 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네, 바로 갑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 쭉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 저는 가족과 그 가끔 제주도에 가는데 또 제주도 가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가면 그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걷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만은 않은 네, 평범하지만 네. 특별한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네요. 네. 네. 황보라 배우님. 저는 3일 내내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언젠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네. 강 배우님. 아니,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살짝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어쨌든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가족들과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신미나 배우님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약간 쉴 때는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보내고 싶은데, 일할 때는 3일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다른 촬영을 하고 있는데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냥 쉬고 싶다. 휴가 보내드리고 싶네요, 정말. 네, 김혜숙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일할 때는 그냥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 좋은 데 있으면 혼자 놀러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우리 누구에게나 휴가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휴가가 필요한데 3일의 휴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역할 그리고 호흡들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사실 휴가는 지금 여러분께도 뭐 하고 싶으신지도 여쭈었는데 누구랑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혼자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즐기는 것도 참 좋지만 좋은 휴가 메이트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캐릭터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도 좋은 그런 메이트로서 최적의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스틸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배우님은 사실 뭐 대체 불가라는 그런 너무나 진부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악귀 보면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황 배우님도 지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또 괴력을 선보이시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를 그냥 글자 그대로 소화해내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어쩌면 올해 시청률 여왕은 김혜숙 배우님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유,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새로운 역에 대한 그런 호기심도 있고 또 연기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근데 이제 제일 제가 행복하고 제가 제일 편안하고 제가 또 제일 잘 할 수 있다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건 역시 엄마인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종류의 엄마를 다 지금 하나씩 실천하고 계시는 배우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귀에서는 굉장히 섬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괴력 액션을 선보이셨고 지금 이 3일의 휴가 잠깐 그 캐릭터 영상 보셨다시피 그 엄마의 역할을 정말 그 딸만 바라보는 엄마의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맡은 이 엄마 복자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수많은 엄마를 많이 해왔지만 그 하늘에서 3일 휴가를 받고 내려오신 엄마라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지만 아, 자식이라면 예, 예. 부모님이 한 번쯤 이렇게 예,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본인의 그 후회도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좋았던 게 진주가 항상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해줬던 음식을 요리하잖아요. 예, 집밥이라 그러죠. 사실 집밥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예, 예. 저 자체도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 요리를 어떤 때는 정말 먹고 싶고 생각이 나서 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맛이 아니고 실망하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모든 분들이 요새는 또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항상 집밥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일 것 같아요. 뭐 엄마 아빠의 사랑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리움을 영화에 집밥으로 그 이렇게 전개했던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할 때도 기존적인 틀 예, 3일에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오셨다는 어떤 환상적인 것보다는 감독님하고 굉장히 많이 상의를 하면서 아마 그래도 엄마는 엄마일 것이다. 부모는 부모니까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관련해서 신민아 배우께 하나 여쭤볼게요. 평상시에 나는 엄마에게 꽤 잘하는 편이다. 동의하십니까? 좀 효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 속에서 엄마와 딸의 그 모습을 담아내기에 자신의 모습을 좀 투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아, 네.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랑 저랑은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내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제 엄마니까 딸이 투정할 수 있는 거 투정하고 또 섭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도 그냥 여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되게 이렇게 편하게 엄마를 생각했고 엄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고, 네 뭐 잘한다기보다 그냥 네 서로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화에도 아마 그렇게 노력해가는 엄마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진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강경 배우님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사실 여러 역할을 하시고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건 사실 우영우에서 그 우영우의 서브 아빠까지 불리시면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펼쳐주셨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좋은 성품 이런 걸 많이 드러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눈빛 흔들리지 마시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에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 영화는 사실 모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지이자 아들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영화를 보는 느낌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개봉까지 시간이 조금은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의 강기영은 아들의 입장이 더 컸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아들의 입장이 더 크긴 한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버지의 그 마음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러니까 항상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적인 것도 마치 그 당시에는 다 알았던 것 같지만 또 제가 모르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 몰랐을 때 강기영이 이 휴가의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때 강기영도 가족의 만큼은 남달았던 그런 배우이자 아들이었으니까 뭐 열심히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맥락에 맞는 대답을 했나요? 네. 제가 김혜숙 의원님 뭔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바라보신 건가?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캐릭터 넘어갑니다. 신민아 씨가 연기한 딸 진주인데요. 신민아 배우님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가 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뭔가 강인해 보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배우였는데 최근에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또 갯마을 차차차 이런 드라마에서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간 캐릭터. 근데 그게 또 은근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소화를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진주처럼 좀 편안한 모습을 주는 캐릭터들의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요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시골 좀 서울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내는 거를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도 뭐 서울에서 자랐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서울에서 벗어난 곳을 보면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진주도 엄마의 어떤 맛을 찾아서 엄마가 운영하던 백반집으로 가서 그 엄마의 향기를 느끼고 그곳의 어떤 정서를 느끼는 캐릭터인데 저 역시도 약간 지방 촬영이나 좀 서울에서 벗어난 곳을 찍을 때 좀 힐링이 되는 것도 있었고 뭐 복장도 진주가 되게 편안하고 정말 추워서 입은 저런 복장이 오히려 연기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조금 얻었고 물론 날씨가 너무 추웠지만 이렇게 배경을 보면서 힐링하면서 또 그 공간을 이렇게 한꺼번에 느끼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살짝 보셨다시피 이 진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레시피를 본받아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 속에 나오는 요리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완전 요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리 잘하시는 분들 그 칼질하며 그 똑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열정한 간격하며 이런 것부터 벌써 시선 강탈이 되던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 신민아 씨가 백종원 선생님 못지않은 집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다들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든지 너무 놀라시는데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사실 뭐 진주가 엄청난 스킬의 요리를 하는 모습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집밥에 필요한 칼질이나 뭐 다듬기 이런 것들의 위주의 스킬인데 감독님께서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칼질이랑 스팸도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진짜 누군가 해준 것 같은 음식의 요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연습을 했고 백종원 선생님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음식들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해보셨고 여러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직접 만드신 그런 집밥을 누구에게 혹시 선보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전에 친구들 불러서 그 닭 요리, 닭 볶음 요리를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반응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네. 사실 요리를 즐겨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작품 통해서 되게 손쉽게
그리고 그 자기만의 레시피로 음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알았고, 저도 좀 언젠가는 조금 네, 엄마한테 조금 요리를 조금 배워서 네, 친구들 초대해서 그런 거 조금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로만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자, 관련해서 김혜숙 배우님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게요. 사실 엄마 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극 중에서 여러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의젓한 장녀도 있었을 거고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딸도 있었을 거고 했는데, 이번에 진주는 복자에게 어떤 딸이었나요? 아, 극 중에서요? 네. 아, 극 중에서로 말하면 그 저의 그 유일한 한이자 사랑이자 저의 목숨 같은 존재 아닐까요? 아, 이 세상의 모든 부모한테 그쵸? 딸은 예, 다 그렇겠죠. 어. 그리고 뭐 속삭이는 것도 있었을 거고, 저 자체도 제가 딸이었을 때 엄마 속 무지하게 썩였거든요. 예, 똑같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저 황보라 배우님. 그 아까 저는 친구 전문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드라마 일타 스캔들에서도 그 반찬가게 엄청난 단골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집밥을 먹으러 친구 집에 가는 그 미진 역을 맡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봐서 나는 반찬가게 스타일이다, 아니면 진주의 집밥이 더 맛있더라, 어떤 쪽이 더 그 반찬가게는 네. 대치동 네. 그 럭셔리한 엄마들의 네. 입맛에 맞는 거라서 퓨전이고 좀 요즘 스타일이고, 거기는 시큰 시골이라서 완전 할머니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의외로 또 제가 또 생긴 거는 좀 그쪽일 것 같지만 저는 시골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평소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노포를 되게 좋아하고 뭐 김치찌개 하나면은 뭐 소주 두 병은 거뜬할 정도. 오, 네. 예. 그런 스타일 좀. 그래서 이번 영화에 그 네. 힐링을 아주 잘 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기영 배우가 연기한 가이드 스틸 한번 볼까요? 네, 강기영 배우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캐릭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잘하시죠. 뭐 변호사 역할도 있었고 통역사도 있었고 전문 경영인 등 다양한 직업의 캐릭터가 이분의 그 몸에서 다 분출이 되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신입 가이드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가이드란 말이죠. 하늘에서 휴가를 내려오는 복자님의 가이드였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연기를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이 원래 제목이 휴가였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예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 회사 실장님한테 대충 어떤 내용이냐 했더니, 어머니가 저승에서 내려올 때 그 어머니를 케어해주는 저승사자 역할이다. 저는 저승사자 분위기가 토속적으로 사실 생각하면 뭔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약간 입술은 보랏빛의 그런 저승사자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서구적으로면 흰색 의상에 흰색 좀 반짝반짝하는 의상에 헬멧을 쓰고 있다든지. 근데 막상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뭐 저승과 이승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촬영을 임할 때도 감독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디렉션 자체가 그냥 여행사 신입 직원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딱히 이게 막 내가 저승에서 뭔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극 중에서 그냥 정말 어르신으로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르신을 메시고 이렇게 투어를 다니는 그냥 신입 가이드 정도로 생각을 했어서, 뭐 시나리오 볼 때랑 또 현장에서 연기할 때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신입 가이드라는데 저는 신입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 굉장히 정말 신입 가이드처럼 연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더라고요. 감독님, 평상시 감독님의 말투가 이 가이드에 네. 많이 녹아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고요. 전 좀 고향도 충청도 그래 좀 느리고요. 예. 강기영 씨는 말도 빠르게 그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저는 좀 발음도 뭉개지고 그렇거든요. 예. 그 강기영 씨는 말도 빠르게 하고 제일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매 상황마다 아주 적절한 과장도 아니고 아주 적절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따로 연출을 그러면 뭐 이렇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이미지만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신입 가이드 하라고 그러고 그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깃발까지 줄까 말까 하다가 깃발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서 충분히 연기를 할 수 있게 돼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내고 싶었거든요. 행사 가이드 같은. 네, 사실 유성현 감독님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잖아요. 유머러스하시고 그래서 그런 소품이나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 넘어가 봅니다. 황보라 배우가 연기한 미진, 진주의 단짝입니다. 진주를 응원해주는 미진이라는 그 친구인데요. 사실 황보라 배우님은 이 시나리오를 좀 일찍 보셨죠. 결혼 전에 보시고 또 이후에 보셨다고 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달랐다고 그래요? 네, 결혼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영영 엄마 아빠랑 떨어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를 3년 후에 지금 저희 찍고 개봉하는 거라서 다 까먹었어요.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다시 읽어보자 해서 며칠 전에 다시 읽어봤거든요. 또 너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랑 달라진 점은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엄마랑 지금 이제 떨어져 사니까 영영 같이 있을 엄마랑 떨어져 사니까 그때 엄마의 밥이 너무 그립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저희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해요. 제가 더 잘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되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 그 호적을 판다 그랬 파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 혼인신고서인가? 네. 그걸 보니까 본적이 절로 가더라고요. 네. 그때 너무 슬펐거든요. 이제 나는 저 집 식구구나.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말이 맞나? 예, 네, 되게 엄마랑 그럼 더 잘했을 걸 결혼 전에 더 잘할 걸 살아 계실 때 더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이 네, 맞아요. 결혼이 사실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하나의 모퉁이잖아요. 그걸 다 돌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시나리오를 다시 보시면서 더 뭉클한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관련해서 신민아 배우님께 하나 여줄게요. 황보라 배우님하고 거의 11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죠? 아랑사또전 이후로 네. 10년이 흘렀어요. 굉장하죠? 네, 다시 호흡을 맞추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황 배우랑 나는 이런 사이다 뭐요. 저도 사실 좀 낯가림이 심하고 언니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저는 낯가림이 없는데 10년 동안 저희가 10년 만에 했는데 웬만하면 좀 다 친해지거든요. 저는요 작품을 하며 이렇게 안 친해질 수 있나? 아, 그래서 좀 어색했어요, 되게.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면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좀 아쉬웠어요. 아, 그 어색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단짝 친구 연기를 하신 거예요? 와, 이 양 대단하네요. 네. 친구 전문 배우 맞습니다. 친해거든요. 네. 아, 민아 씨는 뭔가, 네. 네. 저는 그 친밀감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도 네. 그때 10년 전에 같이 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긴 말은 안 하지만 되게 편안함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내적인 내향적인 분들은 이 정도 표현은 굉장한 친밀감이거든요. 네, 네, 극 이와 극 아이가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더 절친의 모습을 드러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휴가메이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작기 스틸 토크를 갈 텐데요. 스틸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 하나 띄워주시고요. 제작기 토크인 휴가제 탐험 토크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 텐데 이 3일의 휴가에도 직접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이 완성한 그런 K집밥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기 무만두가 있어요. 김혜숙 배우님이 다 드셨다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무만두가 있고 또 김치찌개도 있고 잔치국수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저렇게 맛있는 그 밑반찬들 국과 밥 정말 집밥 맛있어 보이는 집밥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스팸 김치찌개 아까 그 뚝뚝 숟가락으로 떠넣어서 넣었던 그 스팸 김치찌개도 있고 꽈리고추 볶음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늘 먹는 그런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일상적이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이 3일의 휴가가 갖는 그런 따스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음식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감독님. 네. 이 영화는 배고플 때 보면 안 된다 하셨다면서요. 네, 네. 찍으면서도 굉장히 먹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자분들도 절대 배고픈 중에 시사회를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끄덕여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밥 꼭 챙겨 드시고 기자사회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연출할 때 감독님 좀 그 네. 참고할 만한 영화 몇 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특별히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그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음식남녀란 영화 있었고요. 그런 영화들을 오히려 저희려 그리고 최근에 이제 TV 예능 같은 데서 음악 아니 요리 관련 예능이 많이 나오면서 요리를 찍는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다는 걸 느껴서 우리도 그 중에서 어떻게 좋은 것들을 이 영화에 적용시킬까 그런 고민을 좀 촬영 스태프들이랑 했습니다. 네, 음식 남녀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90년대 영화 아닌가요? 오래전 영화. 아버지가 그 중화 중국 요리하시는 분이고 딸들의 이야기가 펼쳤던. 야,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이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 그 김혜숙 배우님께 여쭐게요. 최근에 네. 그 젊은 친구들이 탕후루, 마라탕 네. 이런 자극적인 네. 음식들 좋아한다고 해요. 혹시 네. 드셔보셨나요? 아 탕후루는 저도 굉장히 단 거를 좋아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아직 한 번도 못 네. 먹어봤어요. 마라탕은? 네. 마라탕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매운 거 싫어하지. 그 자극적으로 아, 그게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 옛날 맛에 익숙하니까 그 새로운 맛을 도전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라탕도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네. 못 먹고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네. 탕후루 마라탕 안 먹어봤습니다. 그냥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말 나온 김에 김치찌개 하면 대표적인 우리 K집밥이잖아요. 그렇죠. 이 집밥의 네. 매력은 뭘까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라는 건 일단 편안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내가 가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게 가장 맛있는 것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집밥을 해주시는 분은 어머님이시잖아요. 아니면 요새는 저 남자분들 아빠분들도 굉장히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 아닐까요? 예, 세상에 어떤 음식도 그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음식은 그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을 제가 아무리 다시 해봐도 그 맛이 안 나는 이유가 어머님의 그 사랑이라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과연 그 맛이 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결국 우리 엄마가 해준 집밥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죠. 지금 우리 예. 모두에게 있는데 황보라 배우님 눈가가 막 촉촉해지고 계세요. 네. 저는 집밥의 매력은 네. 질리지 않은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고 일단 조미료를 안 쓰시잖아요. 물론 저희 엄마는 미원을 좀 쓰시긴 하지만 예. 그래서 더 건강할 것 같은 살이 안 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네,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먹겠습니다. 네. 자, 신민아 배우님. 영화 속에서 무만두 아까 김혜숙 배우님도 다 드실 정도로 인기가 굉장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편스토랑 여기서 남보라 배우님이 이 무만두를 만드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 다 모르셨구나. 네. 네. 좀 봤어요. 아, 선생님 보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저거 레시피 건데? 훔쳐갔네?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장난입니다. 네. 근데 무만두가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엄마의 레시피 네. 굉장히 그 엄마표 레시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찍으실 때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무만두 만들 때? 에피소드? 이렇게 대부분 촬영하면서 음식 먹는 장면을 찍으면 제 컷이 많으니까 뱉으라고 해요, 옆에서. 근데 선생님이랑 저랑 계속 너무 맛있어서 안 뱉고, 아, 왜 뱉으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많은 만두를 계속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선생님도 저랑 되게 비슷하구나. 저도 음식 먹을 때 잘 안 뱉는데 선생님도 밥 안 먹고 촬영하시고, 그리고 워낙에 또 만두가 맛있어서 저희가 그냥 촬영 끝나고도 계속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먹고 싶어요. 무만두 과연 어떤 맛일까? 혹시 레시피 나중에 감독님 공유해 주시면. 저는 레시피 잘 모릅니다. 몰라요. 예. 그럼 신민아 씨한테 아니, 물어봐야 되나요? 진짜 그치. 그러니까 만두에 저는 무를 넣는 건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 레시피 어떻게든 구해서 좀 해 먹어보고 싶네요. 네, 무만두. 보라 씨한테.
예. 아, 보라 씨가 요리를 했으니까. 예. 저요? 아니요, 남보라 씨가. 황보라 씨가. 다른 보라 씨가 만드는. 제가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네. 어쨌든 무만두를 레시피를 영화사 어디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해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영화 3일의 휴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로케이션이에요. 아까 그 제작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곳이다, 이곳이 딱이다는 느낌이 왔을 텐데 휴가를 떠나려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감독님. 네.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삼시세끼, 네, 콩콩팥빵 네, 네. 이런 데서 뭐 많이 이런 뭐 그 로케이션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 로케이션 네. 디렉터와 함께 전국을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머릿속에는 이미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이런 곳이어야 한다는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사실 그 머릿속에 있는 장소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곳을 보고 10초 만에 결정하셨다고요. 네, 네. 우리가 뭐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곳을 전국에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또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촬영 스태프들이 앞뒤 산이 너무 높아서 낮이 너무 짧다 뭐 이런 데서 해가 길어야지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예능 프로 로케이션 하는 팀과 도움을 받아서 같이 다니면서 아주 여기를 어렵게 찾았는데 정말 보는 순간 이걸 여기 마루를 조금 내고 옆에다 식당을 만들면 아주 앞 이게 딱 맞는 머릿속에 있던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진 장소 정말 예쁘네요. 다시 스틸만 봐도 네. 네 저런 데 가서 진짜 한번 눈이 네. 저렇게 자연스럽고 이쁘게 내릴 줄은 몰랐는데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잘 내려주고 또 이렇게 오늘은 눈이 내리고 내일은 안 내리고 이런 이 과정에서 기후 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연결이 잘 안 맞는데 이 날씨들은 눈도 충분히 예쁘게 내리고 연결도 맞춰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던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겨울왕국에 와 있던 것 같구나라는 말씀들을 배우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강경 배우님 겨울왕국에 다녀오셨지만 꽁꽁 얼어붙지는 않으신 거죠? 네. 마음 따뜻한 어떤 에피소드가 그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꽁꽁 얼어붙을 뻔했고요. 그 정도로 더 많이 춥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따뜻한 에피소드라 하면 저는 이제 김혜숙 선배님이 연기한 박복자님께서 가이드를 부를 때 저 혼자만의 이 내적 즐거움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분명히 영어잖아요. 근데 김혜숙 선생님이 연기하는 박복자님이 어이 가이드 마치 이 친구가 가시고 이름이 이드인 것처럼 정말 구수하고 정감 있게 불러주셔갖고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연기하다 웃을까봐 그거를 참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예고에도 봤듯이 강아지가 한 마리 나와요. 강아지가 아주 고도로 훈련이 된 연기견인데 그 친구들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사납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온순한 거예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조금 어떻게 간식으로 약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김혜숙 선생님이 이럴 거면 안 한다. 강아지를 이렇게 속일 거면 난 하지 않겠다. 마치 경건까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엄마를 제가 봤었습니다. 네. 아 김혜숙 선생님 그만 웃으시고 가이드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에이 가이드. 아 저겁니다. 성은 가시오. 이름은 이드. 재밌는데요. 자 황보라 배우님 최근에 그 시골집에서 보내는 촌캉스 이런 거 많이 좋아. 아니, 촌캉스. 아, 촌캉스. 촌에 가서 하는 이런 거 많은 로망을 갖고 있대요 사람들이. 네. 아마 배우님도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황보라 배우님이야말로 정말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1박으로 촌캉스 다녀온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실제 여기 갔을 때는 촬영지 갔었을 때는 저희가 묵은 숙소가 굉장히 럭셔리한 호텔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이 시골의 느낌을 첫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질리더라고 음식이요. 호텔이랑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30분을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그 매니저님이랑 저랑 시골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거기 허름한 식당을 가서 밥을 그거를 올 때마다 그걸 했어요. 예, 그 기억에 아 이게 총캉스구나. 총캉스 맞나? 예, 그러면서 그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 예, 그러면서 촬영장 갔던 기억이 나요. 아주 즐겁게 촬영을 하셨네요. 네,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촬영 현장이 얼마나 따사롭고 또 훈훈했는지, 비록 날씨는 겨울왕국처럼 추웠지만 얼마나 서로의 호흡이 잘 맞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봤고요. 이제는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쪽부터. 아, 네. 먼저 김혜숙, 신미나, 황보라 씨는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모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강기영 씨는 그 경소문 필관 캐릭터와 굳이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확연히 다른데 같은 귀신이지만 이번에는 좀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여쭤봅니다. 귀신 맞다. 네, 아, 저 오느라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꼭 모녀 관계이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하면서 한때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었고 지금은 또 누군가의 엄마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야 될 길일 것 같고 부모는 그냥 자식들한테 모든 걸 내어주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부모 마음은. 그리고 자식은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무슨 짓을 해도 가장 편하고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보면 부모한테 함부로 많이 하고 저도 그 제가 딸이었을 때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거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제가 제 딸한테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렇게 대물림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숭고한 예,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뭐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가 내가 가장 애착가는 관계이기도 하고 가장 편하고 내 감정 표현을 가장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솔직하게 내 표현을 해서 조금 마음이 그런가 하는 게 저는 끊임없이 계속 가족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을 들어서 조금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또 근데 제일 기대는 건 또 가족이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저는 뭐 어떤 가족 모녀의 관계를 지금은 정의할 수 없지만 항상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결국은 또 내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때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복자랑 그 진주처럼 그러니까 저는 애틋한 엄마 막 이렇게 애교의 그런 딸이 아니에요. 좀 무뚝뚝하면서 툴툴된 남자 같은 그런 근데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좀 더 세졌어요. 엄마보다 그때는 제가 많이 맞았던 지금 좀 제 목소리도 낼 줄 알고 그러면서 좀 함부로 되고 막대하는 것도 있었던 건데 지금 시집 가고 좀 변했고 조금 변했어요. 이제 잘하려고 하는데 예, 저희 모녀는 그런 사이입니다.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시고 제작 발표를 이거 보고 저희 엄마 이 영화 보고 엄청 우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네 강기영 배우님 아 예 저만 질문이 달랐는데요. 네.
비교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일의 휴가의 가이드는 뭐 귀신이라고 인지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인물로서 표현을 해서 귀신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경이로운 소문의 필광은 계속해서 악행만 저지르다가 사실 귀신인지도 까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뭐 선과악의 구분을 짓기에는 가이드가 너무 평범한 인물이라서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귀신입니다, 둘 다. 네. 그러네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특별한 형제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어떤 뭉클함을 받을지 기대가 큽니다. 아까 시나리오 보고 많이 우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영화 보기 전이지만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감정이 관객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뭐 이미 나온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한번 감독님의 입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윤아 씨는 아까 제작기 영상 보고 든 가벼운 생각인데요. 이제 시민아 씨는 연기를 하는데 김혜숙 씨는 일형이니까 옆에서 말을 하는 게 그걸 의식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 걸 물론 연기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의식하지 말아야 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약간 좀 어려웠을 듯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나의 특별한 형제는 그 혈연 관계가 아닌 인물들이 가족을 만들어가는 얘기고요. 이번 3일의 휴가의 모녀는 뭐 가장 인간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끼리 또 더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혈연이 있든 혈연이 또 혈연관계가 아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번 이야기에는 엄마와 딸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는 자기 팔을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워서 계속 엇나가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기억이 있는 한 부모님이 떠나셔도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금기어입니다.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진주는 엄마가 보이지 않고 엄마는 진주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막 만지고 싶고 그런데 이것도 얘기해도 되나? 만지면 안 되는 거? 네. 약간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복자가 진주를. 근데 엄마는 계속 만지고 싶어하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연기를 하시는데 저는 보여도 보이지 않다, 들려도 들리지 않다라는 걸 계속 네, 힘들긴 했는데 또 나름 그 재미가 있었어요. 네, 저도 덧붙이면 정말 저희가 그때 못 참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코앞까지 가서 막 눈을 막 맞추는데 막 저를 못 보니까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많이 촬영하면서 웃어서 웃음 참느라고 진짜 저희 많이 힘들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요즘 말로 우참 챌린지. 아까 그 영상에서도 살짝 보셨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누가 내 욕하나 아주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 또 따뜻한 영화입니다.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녀 관계는 가장 흔하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혜숙 배우, 신민아 배우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혜숙 선생님은 사실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배우가 영화에서 다른 배우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혜숙 선생님은 어머니 역할도 많이 하셨지만 어머니 아닌 역할도 많이 하셨거든요. 소매치기도 하셨고 뭐 도둑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훨씬 더 이게 보편적인 어머니 역할도 하시면서 개성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영화를 하시면서도 여전히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김혜수 선생님을 선택한 거고 신민아 배우님은 제가 이제 영화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영화의 이미지를 그릴 때
그 시골 뭐 강가 같은 데 서 있는 이미지가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어떤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배우로 제가 신민아 배우를 맨 먼저 떠올렸고요. 그리고 신민아 배우의 목소리가 약간 어떤 때는 메마른 듯하면서 어떤 때는 감성적으로 들리는 어떤 절묘한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름다워서 언뜻 접근하기 힘든 느낌,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얘기하면 따뜻한 느낌,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에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요. 그렇죠? 배우분들은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면을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뭐 이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달라진 게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인데 신민아 씨와 이제 황보라 씨가 같이 이제 극 중에서 요리를 하셨다고 해서 이와 관련돼서 뭐 어떻게 준비하셨고 좀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질문은 저한테 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황보라 배우한테 한 거죠. 앞에 질문은 3년의 시간. 2년밖에 안 되죠. 예. 2년밖에 안 돼. 편집 거의 바뀐 거 없고요. 그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다시 돌아보면서 조금 미흡했던 것들을 오히려 CG나 이런 걸로 보충한 과정이 있었지 편집이 거의 바뀐 게 없고 또 2년, 3년이 시간이 있었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다지 시간의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네. 잡담하지 말고 다음. 예. 아, 저희 요리를 두부를 만들었는데 와, 이 두부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맷돌로 이렇게 갈아 가지고 이거를 짜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두부를 열심히 만드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예, 원래 보통 보면 주인공들은 네. 말로 시키고 저가 제가 맞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돌려가지고요. 네. 네, 맛있게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그 기억이 지금 막 되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네, 한 2년 전이죠. 예, 네. 2년 전. 근데 캐릭터적으로는 약간 요리를 못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네. 거. 아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별로 안 힘들었다고. 네. 음식도 노동이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육상현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집을 하고 더 많이 이렇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기자분들께 개인적으로 조금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게 뭐 몇 년 늦게 개봉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편적인 이야기 지금 겨울에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기사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감성이 느껴지는 영화를 찾아보기가 되게 힘든데요. 이렇게 겨울에 극장가를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이 3일의 휴가만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지 다섯 분 모두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먼저 하라고 김혜숙 배우님이. 예, 지금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위로받고 따뜻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겨울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입니다. 예, 꼭 와서 봐주세요. 이게 같은 겨울이어도 12월과 1월의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12월은 뭔가 이 구세군의 종소리와 캐롤이 들릴 것 같은 그런 시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한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겨울 배경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찍으면서도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겨울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월에 극장으로 여행 온다고 생각하시고 또 따뜻한 감정 많이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정말 기자분께서 정말
그러니까 따뜻하게 언제부턴가 같이 가족들이 함께 볼 작품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12월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또 보내야 할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맞아야 할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항상 옆에 있고 소중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 그리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온 나의 그 1년간의 삶, 예, 그 모든 걸 사랑하는 사람도 좋지만 12월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 잡고 와서 잠시만의 힐링의 타임을 가지시고, 예, 뭔가 소중한지 또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그런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상당히 훈훈해지고 정말 12월에 추위를 잘 견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할까요? 네, 이번에는 네,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감독님부터 하시랍니다. 간단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저는 저에게는 제가 이번에 이제 개봉 준비를 하면 다시 보면서 이 영화가 저는 그리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그리는 거, 소중한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은 잠시 떨어져, 그리움은 이제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있는 사람도 조금 떨어져도 사랑하면 그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이미 떠난 가족 이런 분들을 많이 그리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걸음 여기 추운 겨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글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제 결과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의 즐거움도 사실 이 대중들한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김혜숙 선생님과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요. 그 기운이 온전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감독님 또 좋은 작품 있으면 꼭 불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신민아 배우와 이제 황보라 배우 대화를 섞을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많이 기다린 영화예요. 이렇게 제작 발표회를 오늘 하는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서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그리워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이 웃으시고, 예, 또 많이 그리워하시고, 예, 그런 소중한 시간을 잠시나마 잊고 계셨던 시간을 잠시나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려서 정말 이렇게 소중한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많은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